Trust me. Hail Hydra. What? Avengers! Assemble. Go! 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 스카이런입니다. 마블 최고 인기의 히어로는 누구일까? 원작 코믹스라면 스파이더맨, 영화라면 아이언맨을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기가 많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양각색 마블 히어로 군단 그 센터에 가장 적합한 남자 미국과 히어로의 대장인 캡틴 아메리카가 있죠. 오늘은 마블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아이언맨과 더불어 양대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와 그 피규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처음 만난 것은 게임의 캐릭터로 만났던 것이었는데요. 커다란 방패를 팍팍 휘두르면서 후드려 패던 그 모습에 반했던 기억입니다. 한편으론 오래전 영화가 있기도 했고 또한 원작 코믹스의 팬들도 일부 있기도 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영화로도 친숙한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에 비해서 마이너한 히어로였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가 인기를 끌면서 센스있고 유머 넘치는 아이언맨, 그에 대한 대척점으로 다른 생활사나이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리더 캡틴 아메리카가 함께 인기를 끌 되었죠. 약간 인성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To lay down on a wire and let the other guy crawl over Put on the suit. Let's go a few rounds. 인간을 초월하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지만 빌딩을 가르고 대지를 부수는 히어로에 비하면 상당히 인간적인 캐릭터. 바로 그러한 점을 장점으로 살려낸 현실적인 액션이 오히려 더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배트맨 보고 있나? 더욱이 캡틴 아메리카 역을 맡았던 배우 크리스 에반스, 어느덧 잊혀진 판타스틱 4 촐랑대는 애송이에서 마블 히어로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그런 미국 엉덩이 아니 캡틴 아메리카 곁에 두고 소장하고 싶은 팬분들을 위한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테일과 대중성 그 밸런스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핫토이. 핫토이 캡틴 아메리카는 퍼스트 어벤져, 레스큐, 스타 스팽글, 어벤져스, 스텔스, 골든 에이지, 에이지 오브 울트론, 11어 메틀링, 11어 노멀, 인피니티 워, 컨셉 아트, 엔드게임, D23, 엔드게임, 노멀, 2012 버전까지 모두 14개 제품을 출시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화 1편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관련 제품은 총 3개가 출시됐는데요. 먼저 퍼스트 어벤져. 2차 대전 시절 군복 이미지를 적절히 믹스한 클래식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이 호평을 받은 모습입니다. 핫토이 최초의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이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가장 프로토타입과 실제품의 갭이 큰 제품입니다. 헤드가 좀 너부대대해지고 바디와 의상의 조화도 좋지 않은 편이었죠. 여기에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인 방패, 페인팅이 벗겨지는 문제도 있었죠. 이 퍼스트 버전은 캡틴 아메리카 2편 윈터 솔저에 등장했던 클래식 수트 골든 에이지 버전으로 계승되는데요. 개선된 헤드와 개선된 프로포션, 방패 페인팅까지 보완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도 인기 높은 클래식 캡틴 피규어가 되고 있습니다. 레스큐 버전, 친구인 버키를 비롯해서 미군 포로들을 구출하던 모습을 다룬 피규어죠. 캡틴이 히어로로서 데뷔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소 어설펐던 극중에서의 인상에 비하면 피규어는 꽤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죠. 스타 스팽글 버전, 채권팔이 하고 다니던 시절의 캡틴 아메리카. 오리지널 코믹스 디자인을 영화에서 채용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믹스의 멋스러움은 부족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팬이라면 왠지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어벤져스 버전. 영화 어벤져스가 데이트를 하면서 배우인 크리스 에반스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맨 얼굴 헤드가 포함되었고 전작에 비해서 가동이 늘어났지만 프로토타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원작의 수트는 캡틴 아메리카 여러 의상 중에서도 우스꽝스럽다라는 쪽으로는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디자인입니다. 귀까지 덮는 헬멧 덕분에 라는 오명까지도 듣고 있죠.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이후에는 새로운 버전인 2012 버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키피규어 캡틴 대 캡틴 편을 참고해주세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스텔스 수트. 묵직한 단색 위주의 멋스러운 색감이 인기가 높은 수트입니다. 피규어는 단품과 스티브 로저스 사복의 모습까지 즐길 수 있는 합본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다만 컬러는 원작과 같은데 핏이 원작의 핏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서 좀 아쉬움을 주었던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헤드의 재탕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 수트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초반부에도 살짝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은근 많은 분들이 재출시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나올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스텔스 수트를 기반으로 다시 트리콜 컬러로 돌아온 캡틴 아메리카. 사실상 캡틴 아메리카의 최종 디자인 이때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독특한 점은 방패의 부분인데요. 원작에서의 모습을 반영해서 그동안 끈달린 방패가 아니라 자석으로 탈부착되는 방패를 채용했습니다. 특히 피규어에서는 그 간편함에 대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죠. 헤드는 윈터솔저 재탕.
캡틴 아메리카 11호 에이지 오브 울트론보다 마이너하게 차분해진 디자인입니다. 방패는 다시 끈으로 바뀌었죠. 핫토이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무비 프로모 버전이었던 배틀링 제타 전용 베이스와 약간의 웨더링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타 크리스 에반스 헤드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 버전이 있죠. 대표성과 완성도 덕분인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핫토이 캡틴 아메리카 비교하기도 합니다. I can do this all day.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11월 이후에 방패를 버리고 잠적한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 원작의 노바드 모습을 채용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리즈마다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레스큐 버전과 함께 유니크한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염을 짙게 기른 헤드 와칸다의 새로운 디자인의 방패가 신선한 모습이죠. 다만 개봉 전 기대에 비하면 실제 원작에서의 비중은 그리고 사실 잘 뜯어보면 몸의 별이 사라지고 말려를 못해서 여기저기 좀 지저분해졌을 뿐이지 기본 디자인은 11월 버전 그대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컨셉 아트 버전 마블 영화 10주년 기념으로 출시한 두 개의 피규어 중 하나죠. 실제 영화에서 채용하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컨셉 아트 중 하나를 다룬 특별 기획 피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스텔스 수트 컨셉의 연장선인 느낌인데요. 블랙 원톤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프로포션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있다 없다를 번갈아 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승모근 표현, 몸에 착 붙는 수트의 실루엣, 전체적인 가동률에 이르기까지 피규어에 대한 평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볼 수 없 었다는 가장 큰 한계, 대중적인 인기는 다소 떨어지는 수치이기도 하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 개봉하기 전 컨셉 아트 원작의 비늘 느낌을 채용한 것이 꽤나 신선했는데요. 막상 극중에서의 느낌은 이전 수트와 뭐 별다를 바 없다? 그냥 11호 버전의 연장선상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죠. 피규어는 현재 여러모로 악평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처음 공개할 때는 헤드 또 재탕이야? 라고 악평, 헤드를 리뉴얼하고 난 뒤에는 고증이 안 맞잖아 라고 악평, D23 버전이 출시된 뒤에는 수정 하나도 안 해? 라고 악평, 또 2012 버전 공개 뒤에는 인상을 넘어 쓰는 헤드라고 악평을 받고 있죠. 뭐 실제로도 할 말 없는 게 마스크 헤드는 재탕이 맞고 언마스크 헤드는 오히려 퇴보했다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죠. 바디 역시 가슴만 넓고 승모근은 실종된 모습, 고증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이 피규어가 아마도 핫토이의 최종 버전 캡틴이 될 거라는 점이죠. 이제 끝났어. 다음, 특히 마블 영화와 관련한 고정 포즈 비교. 스태주 분야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 스튜디오. 1대6 스케일 중심에 핫토이에 비해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1대4 쿼터 스케일 3, 1대6 스케일 2, 1대10 스케일 7, 모두 13개의 제품이 있죠. 1대4 쿼터 스케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아이언 스튜디오의 첫 제품이었던 아이언맨 마크 42 왕자킹을 보여줬는데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회사의 명운을 돌리기 위해서 아이언 스튜디오는 쿼터 스케일 차기작인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마크 43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캡틴 아메리카 액션 피규어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과감한 포즈, 그리고 스태츄임에도 저 핫토이의 버금가는 리얼한 피부 표현과 또렷한 눈매를 보여줬죠. 또 구라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두근반, 세근반,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모습으로 출시된 실제품. 이 제품을 통해서 아이언 스튜디오 유저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첫발을 디디게 됐죠. 1대4 쿼터 스케일 11호 아이언 스튜디오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는 사상 초유의 1대4 쿼터 스케일 디오라마 제품을 구성합니다. 그중 팀 캡틴의 센터를 맡은 캡틴 아메리카 커플까지 잘 표현된 헤드의 완성도는 여전하고요. 아이언 스튜디오 특유의 디테일한 의상도 매력적이죠. 다만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기 시작한 허접한 베이스, 그리고 포즈가 왜 이래? 너무나도 각도 빠를 타는 모습에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 됐습니다. 팀 구성이 아닐 때 힘이 좀 빠진다는 느낌도 단점이죠. 1대4 쿼터 스케일 어벤져스 엔드게임 주역 3대장의 센터 캡틴 아메리카 1대4 스케일이 이번에는 디럭스라는 구성까지 더해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프로포션과 헤드 모두 많은 실망감을 줬던 핫토이에 비해서 크리스 에반스 특유의 힘 빠진 인상이 잘 담긴 헤드, 또 완벽해 보이는 프로포션, 이번에는 처음으로 언마스크 헤드까지 더해지면서 최고의 캡틴 아메리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초기 실제품 공개 사진 밋밋한 페인팅이 보이면서 많은 아쉬움을 줬는데요. 정말 프로토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사실 살펴보면 프로토 사진 조명에 뽀샵까지 더해진 모습인데요.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막조명인 전시회 현장 모습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는데? 여기에 속속 실제품 사진이 추가되면서 점점 더 그 평가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수작인가 망작인가? 일단 제가 질러놨기 때문에 위키피규어 추후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6 스케일 어벤져스, 1대10 작은 스케일로 디오라마 피규어를 활발히 출시하고 있는 아이언 스튜디오. 본래 그 시작은 1대6 스케일에서 시작했는데요. 치타오리 군단과 싸우는 모습에 어벤져스 주역 4인방 깔끔하게 방패로 한 방 먹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대6 스케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같은 디오라마 타입 연장선상으로 출시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 근데 이번에는 포즈가 좀 애반데, 표정도 좀 부담스럽죠. 이번 캡틴은 총 7개의 디오라마 중 하나로 출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1대6 스케일의 디오라마 피규어 다 모으려면
유저도 부담스럽고 제조사도 가격 대비 수치가 맞지 않았는지 이후 1:10 작은 스케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 스케일 어벤져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리고 11호 버전이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헤드는 굉장히 충실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베이스가 심심한 게 5개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 스케일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누구세요? 아이언 스튜디오의 캡틴 중에서는 가장 평가가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1:10 스케일 어벤져스 엔드게임 디럭스 버전 베리에이션이 출시되면서 작은 스케일이지만 탄탄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포즈가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엔드게임 2012 극중 과거로 돌아갔던 캡틴 아메리카 대 캡틴 꽤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다룬 두 개의 피규어 세트입니다. 핫토이 버전도 있지만 전체적인 포즈와 구성 자연스러운 표정 등은 이 아이언 스튜디오 쪽이 작지만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퍼스트 어벤져 MCU 최초의 캡틴 아메리카지만 아이언 스튜디오 피규어는 가장 늦게 공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딱 정석의 뮤지엄 포즈가 캡틴 아메리카에 잘 어울린다는 인상인데요. 맨얼굴 헤드도 꽤 볼만한 모습입니다. 코믹스 버전 무난하다 무난해. 다음은 스태츄의 명가 사이드쇼. 사이드쇼는 주로 코믹스 제품들을 다루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대세인 MCU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는 1:4 스케일 두 개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퍼스트 어벤져 사이드쇼의 과거 오리지널 코믹스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 프리미엄 포맷을 여러모로 오마주한 느낌인데요. 일단 한 발을 올린 스탠딩 포즈 베이스에 V자 출골만 봐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수준의 피규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인팅은 시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 묘하게 분명히 엉망인데도 크리스 에반스의 힘들어 죽겠는 눈썹 처진 모습은 잘 재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윈터 솔저 망작 오브 망작. 피규어를 구매하면서 프로토타입만 보고 예약한다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하지만은 심지어 프로토타입도 없이 컨셉 아트만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했던 제품입니다. 자신감인가? 싶었는데 근자감이구나 라는 결론이 됐습니다. 역대 망한 양산 피규어 1위 원더우먼 프리미엄 포맷을 꼽을 수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제품 담기도 안 닮았지만 페인팅도 이렇게 엉망일 수가 없죠. 그리고 가격은 60만원. 다만 의외로 포즈는 꽤나 멋져서 멀리서 보면 오! 할 수는 있습니다. 한 3m? 사이드쇼 아무래도 주력은 영화보다는 코믹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코믹스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을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프리미엄 포맷 오리지널 버전 캡틴 아메리카 스태츄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탄탄하기 이를 데 없는 신체 표현 역대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 중에서도 최고라는 평입니다. 살짝 힘을 빼고 있는 스탠딩 포즈도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을 선사하죠. 인기 조형사 중 하나인 마틴 카날의 대표작 중 하나로도 유명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프리미엄 포맷 하이드라 돌격 쿼터 스케일 캡틴 아메리카 두 번째 제품 전체적인 페인팅은 사이드쇼 캡틴 중 가장 좋은데요. 다만 나이 들어 보이는 헤드 전시 각도가 애매한 포즈 작은 원형 방패와 페인팅이 아닌 데칼 실드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프리미엄 포맷 세 번째 버전 멋진 포즈에 매그니투 스태츄로 화제가 됐던 인기 조형사 다니엘 벨의 사이드쇼 제품이죠. 오리지널 버전이 멋지지만 아무래도 코믹스의 디자인이 다소 올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 영화의 리얼함과 코믹스 과정이 적당히 섞인 세련된 현대식 디자인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다만 다니엘 벨의 조형 중에서는 다소 심심한 포즈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드쇼 그 외 제품으로는 캡틴 아메리카 버키 프리미엄 포맷 1:5 스케일 어셈블 스태츄 1:6 스케일 12인치 액션 피규어 또 디오라마 스태츄 등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기타 피규어들 6인치로는 반다이 SHF 라인업이 대표적이죠. 영화 버전으로 적당한 크기와 가동 디지털 프린팅을 활용한 리얼한? 리얼한 건 아니다. 그냥 헤드 엔드게임 버전까지 출시하고 있는데요. 빠른 출시에 급급한 나머지 점점 노후력이 부족해지는 느낌입니다. 마블 레전드 가격 대비라면 SHF보다는 이쪽이 더 나아 보이기는 한데요. 다만 얼굴은 여전히 포기 카이우도 캡틴 아메리카 멋진 포징으로 유명한 카이우도 특유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피규어입니다. 듬직한 체구가 독특한 맛을 주고 있죠. 젠틀 자이언트 윈터 솔저 1:4 쿼터 스케일 스태츄가 멋지게 멋지게 말아먹었습니다. 사이드쇼 버전과 함께 최악의 캡틴 아메리카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죠. 멍 때리니? XM 스튜디오 한때 꽤나 인기를 모았던 캡틴 아메리카 1:4 스케일 경례 버전을 비롯해서 1:3 스케일 그리고 1:6 스케일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포토부키아, 네카, 플레이아츠, 매지코, 미스트킹덤, 반프레스토, 피그마와 펑코팝 등등 수없이 많은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만 씻고 자겠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들 베스트3와 왈왈? 월스트3로 꼽자면 베스트3 핫토이 캡틴 아메리카 컨셉 아트 버전 아이언 스튜디오 캡틴 아메리카 에이지 오브 울트론 사이드쇼 캡틴 아메리카 프리미엄 포맷 오리지널 그리고 워스트3 사이드쇼 캡틴 아메리카 프리미엄 포맷 윈터 솔저 또 젠틀 자이언트 윈터 솔저. 아 윈터 솔저의 원스라도 진 거야? 그리고 SA 아 그냥 둘만 하죠. 그리고 최고의 캡틴 아메리카 캡틴 오브 더 캡틴을 꼽자면 개인적으로 아이언 스튜디오 1:4 쿼터 스케일 캡틴 아메리카 에이지 오브 울트론 길다 피규어를 최고 자리에 놓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블의 리더 캡틴 아메리카 그의 엉덩 아니 피규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규어를 시작하는 월요일 위키 피규어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캐릭터와 피규어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